어? 어, 사막이. 여기 우리나라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높이 네? 80m의 거대한 모래 언덕에 오르면 네.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러네.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신안 우이도 풍성사구입니다. 야, 근데 이렇게 사막처럼 보여요? 네. 가셈 파람이 만든 모래 언덕이에요. 네. 그래서 해변 거인 모래가 겨울철 북서풍에 날려서 지금이 모래 언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야. 아니 저것만 딱 찍어서 나 이번 여름에 사하라 갔다 왔어요. 어, 그러니까요. 사진을 잘 찍으면 사하라 갔다 왔다라고 아, 자랑할 수 있어요.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게 모래 언덕에서 바다까지 보여요. 예. 와. 그리고 우이도가 있는 신안이 섬이 많기로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섬의 날을 맞아서 또 특별 할인 행사가 있어요? 네. 일단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섬을 만끽할 수 있는 그 자전거 대회. 아, 할인 행사가 아니고 특별한 행사구나. 대회, 네, 자전거 대회. 자전거 대회를 하고 있는데 네. 사이클링 신안 2019. 2019 하고 있는데 지금 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경쟁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비경쟁 완주대회래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해송숲길, 해안임도, 노둣길 막 달리면서 신안섬만이 지닌 아름다운 풍광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 대회예요. 참가 접수가 2019년 8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을 한다고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서 접수하시면 좋겠네요. 이게 선착순이라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인원이 차면은 마감할 모양이에요. 네, 네.